안녕하세요. 차판세 부장입니다. 지금 더 넥스트 스파크 타고 울산 가고 있습니다. 차를 구매 의뢰를 해주신 회원님께 차를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는 며칠 전에 창원에서 하차하긴 한 차량이고요. 차 세대 중에 아마 한 대를 뽑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여기 다크그레이 색상 15,000km 탄 이번 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하차하긴도 했고 시운전도 하면서 차 이상 여부도 하긴 했고요. 터널이네요. 그 다음에 실내 외관 이런 모습들을 촬영해서 손님에게 보여드렸고 괜찮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좀 안 보고 구입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금까지 또 구매했던 후기도 읽어보셨고 해서 흔쾌히 또 구매를 결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차 금액이 저렴한 건 1,300만원대부터 1,600만원대까지 옵션에 따라 다르고 16년식, 17년식은 대략적으로 한 850만원에서 950만원 정도, 주행거리 2만km 내외 이 정도 금액되면 괜찮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옵션이 손님들이 많이 찾는 옵션이 버튼 스타트랑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 정도 옵션인데요. 그렇게 들어가는 옵션들이 대부분 금액대가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 요 사이면 한 1-2년 된 한 2만km 정도 탄 차량을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모닝하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주행 성능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해요. 원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색상의 금액대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경차 혜택을 다 받는 차량들이라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원하시는 차량 구입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차파는 제부장한테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다른 거 라이닝 라이닝은 많이 있어. 예. 라이닝은 많이 있고 색이고 다른 거 누유나 이런 건 없고 자연 누유도 없고 깨끗하네. 차는 교환된 부분도 따로 없죠. 하체 쪽에는 양쪽 조인트 괜찮고 오일팬 양쪽 원래, 세는 거 없고 다 세는 거 없고 올 누유나 없고 원래 다 짓고 하체 부식 없이 깔끔하네요. 뒤에 마우라도 괜찮고. 타이어 위치 교환할 시기는 아닌가요? 위치는 지금 뒷타이어가 한 70, 앞타이어 한 4, 50. 하면 딱 좋죠. 지금. 예. 자, 오늘 창원에 왔는데요. 오늘 손님한테 말씀드릴 차가 2016년식 더 넥스트 스파크 LT 플러스 모델이고요.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인데요. 주행거리는 15,000km 주행했고요. 지금 방금 리프트 띄워가지고 차 상태 확인하고 전반적인 소모품 상태나 하체 상태, 부식, 침수,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차량 점검을 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외관 부분 보시는데요. 운전석 쪽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지금 끌킴이나 문콕 자국은 없어요. 휠도 깔끔하네요. 휠도 깔끔하고 뒷타이어는 70% 정도 남았고요. 앞타이어가 한 40% 50% 남았고 엔진을 교환하실 때 앞뒤 타이어 위치 교환해 주시면 좋다고 카센터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앞범퍼 괜찮고요. 아까 차 보면서 저기 조수석 쪽 라이트에 끌킴 자국이 약간 있었어요. 보시면 보이실라나? 이쪽 이렇게 끌켰는데 깨지진 않았어요. 안쪽에 크레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바깥 부분이 끊겨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셔서 구입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조수석 쪽 앞핸더부터 뒤핸더까지인데요. 앞쪽에 문콕이 두 개 있는데 잘 표시는 안 날 거예요. 자세히 보면 표시가 난다나. 이쪽이죠. 이쪽 두 개 있는데 뭐 이 정도는 페인트 까지지도 않고 약간 표시만 나는 정도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옵션이랑 안쪽 상태 볼까요? 검은색 시트에 안에 빨간색 보이고 판매 금액이 950만원인데 광고는 1100만원 나와 있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차 금액 1500만원짜리 뭐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아직 비닐도 안 뜯었고요. 전반적으로 차 상태가 깔끔한 모습이네요. 자, 뒷자리도 볼까요? 자, 뒷자리도 시트 상태도 괜찮고요. 자, 트렁크는 도어 캐치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네요. 안에는 예비 타이어는 없고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어요. 수리 키트. 그래서 타이어는 좀 무겁고 해서 가볍게 타이어 수리할 수 있는 컴프레셔랑 용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했고요. 이 뒤에 투 채널 블랙박스 뒤쪽 보는 거고. 자, 앉았습니다. 시동 걸고. 자, 핸들 원위치하고. 자, 핸들 열선 버튼 우선 보이고요. 내비게이션은 원래 쉐보레에는 마이링크 들어가는데 마이링크 그 자리 동일하게 내비게이션을 장착했습니다. 파인드라이브 거고요.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달려 있고. 여기 열선 시트 있네요. 열선 있고. 주행 거리는 15,300km. 그다음에 이쪽이 스타트 버튼, 그다음 손님이 원하셨던 하이패스 기능 되어 있고, 앞쪽에는 큰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됐고, 오토라이트 되어 있네요. 원래 AT 플러스에 오토라이트가 장착이 안 되는데, 차주께서 오토라이트를 따로 순정 버전으로 장착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순정이랑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전면 썬팅 되어 있고요. 3M 축구방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에어백은 운전석 에어백, 그 다음에 조수석 에어백, 그 다음에 A필러, 그러니까 커튼 에어백이죠. 그 다음에 뒤에도 커튼 에어백. 측면 에어백은 이쪽에 표시가 있습니다. 측면 에어백. 에어백은 다 장착되어 있어요. 스마트키 두 개 다 있네요. 커버도 이쁘고. 자, 대시보드 안에도 매뉴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도 싹 다 있고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얼굴 보이네요. 자, 안쪽에 담뱃방 없고요. 천장도 깨끗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전체적인 느낌은 다 괜찮고, 차가 사고도 없고 깔끔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거 하차 확인하는 그 장면하고 다 비교하셔가지고 구입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차 파는 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